자, 이번 시간에는 루비에서 우리가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조금 조언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면서 지금쯤 되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루비랑 파이썬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데 그 개념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문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둘 다 동시에 배우려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은 여러분이 루비와 파이썬에서 이쯤에서 진로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난 루비를 하겠어. 난 파이썬을 하겠어.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그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언어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한 그런 비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어를 읽기 때 빠질 수 있는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개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장점은 제 생각에는 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언어가 필요할 때는 뭐 공부를 하면 금방 익힐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비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우선 .py를 열어보면 모듈이 없는 상황에 대한 코드가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py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duplicate 해서 .rp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루비는 자, 이렇게 end로 끝나야 되니까 되고 세미콜론은 필요 없죠. 그리고 put로 바꾸고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듈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3.rp에서 시도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 파일을 .rb를 duplicate해서 3.rb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듈을 만들어 볼 건데 루비의 모듈은 조금 특이하게도 파일로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은 모듈이라고 한다면, 파이썬에서 모듈이라고 한다면 파일로 분리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루비에서의 모듈은 파일로 분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파일을 분리하지 않고 먼저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모듈은 작업자의 이름을 작업자에 따라서 그룹핑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듈의 이름은 egoing입니다. 그럼 우리가 egoing이라는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듈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마치 함수를 만들 때 df라는 키워드를 쓴 것처럼요. 그리고 모듈의 이름이 egoing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은 루비에서의 규칙입니다.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end로 끝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코드를 cut해서 붙여넣기 하고 앞에 있는 접두사 egoing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주석은 없애버리고 자, 제가 egoing이라는 모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20이라는 모듈에 있는 a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0.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될까요? 한번 해보죠. 실행했더니 에러가 났어요. 에러의 내용은 a라고 하는 메소드, 자 이건 함수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메소드, 즉 함수가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모듈 function이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잘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모듈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듈 안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모듈의 함수로 만들어주는, 즉 모듈을 통해서 모듈의 이름점 하고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함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제가 그 함수를 지금 호출한 건데요. 이 함수는 물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루비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듈의 함수를 여러분이 정의한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듈 안에서 모듈 언더바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느낌으로 이것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리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지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럼 밑에 있는 k8805도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모듈로 묶어볼까요? 모듈 k8805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end로 끝나고 이 함수를 이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고 접두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운 다음에 그리고 모듈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k880을 하면 이걸 제가 소문자로 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모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파일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모든 코드를 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드의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서 파일로 분리하는 건 역시도 모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큰 혜택입니다. 자, 그러면 루비에서 한번 파일을 분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별도의 파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egoing.rb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컷해서 egoing.rb로 옮겼어요. 그리고 얘를 split-right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egoing.a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egoing.rb에 있는 egoing이라는 모듈을 가져올 수 있어야겠죠? 자, 그때 파이썬에서는 이걸 썼죠. 그죠? 루비는 requir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자가 들어와야 돼요. require라는 함수에 문자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비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아직은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함수의 괄호를 루비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실제로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quire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괄호를 안 쓰기 때문에 require 띄우고 이렇게 문자를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egoing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납니다. 자,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모듈의 위치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3.rb라고 하는 이 파일과 egoing.rb라는 이 파일의 컴퓨터상의 디렉토리의 위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몇 가지 더 복잡한 상황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ruby3.rb를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키면 여전히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egoing 앞에다가 .slash를 붙이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자, 여기 있는 .slash가 의미하는 것은 자,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서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slash를 붙이게 되면 3.rb의 입장에서 3.rb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egoing이라고 하는 모듈을 찾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터미널이 아니라 에디터에서, 아톰 에디터에서 실행을 하면 여전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톰을 실행할 때는 그 아톰이 이 모듈 디렉토리 안에서 얘처럼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래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은 require relativ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걸 없애버리고 제가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자, relative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란 뜻이에요. 즉, 상대 경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egoing이라는 모듈을 가져올 때 여기에 있는 이 3.rb가 위치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디렉토리에서 egoing.rb를 가져온다는 뜻이 relative, 상대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복습 삼아서 K8805도 한번 해결해 보죠. 여기 있는 걸 일단 컷 했고요. 그리고 K8805를 만들어요. 그리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require relative K8805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